할미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온돌편. 할미가 보일러 뜨끈하게 틀어놨는데 왜 침대에 누워있는겨? 침대가 아무리 따뜻해봤자 방바닥만 헉었어? 할미 댁 말이다,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주방부터 안방, 건너방까지 방바닥이 금세 따뜻해졌어. 그게 바로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지. 그때가 언제였더라? 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에 가정용 도시가스가 보급됐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산 가스보일러를 수입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수입산 제품들이 보일러에서 데운 물을 라디에이터로 순환시켜서 공기를 데워주는 방식이다 보니 바닥 전체를 온수로 데워야 하는 우리나라 온돌 난방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너무 비쌌지. 그 시절 귀뚜라미에서 한국 온돌 문화에 적합한 가스보일러를 개발했는데 각종 보일러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입산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단다. 귀뚜라미는 가마솥 멘치로 온수도 풍부하고 방바닥도 뜨끈뜨끈해서 얼마나 좋았다고. 그러니 국산 보일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아무튼지간에 말이여, 할미가 보일러 뜨끈하게 틀어놨은께 침대에만 있지 말고 거실로 좀 나와봐. 할머니, 그 온돌이 요새는 보일러뿐 아니라 침대에 까는 카본 매트로 나와요. 그려? 귀뚜라미 카본 매트 온돌 참 좋구먼.